안녕하세요, 여러분. 춤추는 선진이에요. 오늘은 제가 예! 짜라라! 아직 뜯지도 않은 원더펌 파크 세트예요. 요 원더펌 파크 상자를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. 정말 이번 원더펌 파크 딱 뜨자마자 저 슬금. 야호! 야호 야호! 이 상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, 진짜. 어떡해. 아, 상자 너무나 귀엽잖아. 어떡해. 원더펌 파크 지금 신나가지. 따라라란따. 하, 진짜. 진짜 너무 귀엽다. 진짜 너무 예쁘다, 진짜. 여러분, 이거 사세요. 이거 리뷰 안 해도 되겠다. 여러분, 그냥 사세요. 너무 예뻐. 카드 지갑이 여기 들어있어요. 원더펌 파크 펜액 카드 홀더. 펜액이랑 이번에 예띠들이랑 콜라보를 했나 봐요. 오. 이렇게 이 끈도 들어있고요. 파스텔 톤의 솜사탕이 떠오르는 그런 카드 지갑이 들어있네요. 이거 학생분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거울도 이렇게 있고 센스 짱인데? 자, 그럼 이제 화장품! 화장품을 보도록 합시다. 제일 먼저 요 에뛰드 하우스 달링 소다 틴트 아삭 애플 소다. 디자인은 뭐 이렇게 민트 컬러의 플라스틱 통 디어 달링 틴트랑 똑같이 생겼어요. 향은 달달한 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? 잘 모르겠어요. 약간 향은 이상한데? 어플리케이터는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고요. 오, 발색이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발색도 잘 되고 뭉치지도 않고 고루고루 발립니다. 굉장히 촉촉한 타입의 틴트인 것 같네요. 그럼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실무라 쿠션으로 요 입 주변을 정리해줄게요. 여러분, 이렇게 발색이 되는 제품이에요. 굉장히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? 이 발림성과 이 촉촉함은 대박인데? 여러분, 이렇게 촉촉한 거 보이시죠? 그래서 매트한 립보다는 촉촉한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그라데이션 하기 정말 좋은 틴트인 것 같고,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 입술 표현이 너무 예쁘다. 이게 레드랑 핑크랑 살짝씩 섞은 듯한 그런 핑크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. 엄청 유니크한 그런 컬러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바르기 좋을 것 같고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광택감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입술에 착색이 잘 될 것 같거든요. 한번 지금 착색력을 한번 테스트해볼게요. 이거를 이렇게 닦아보면 이런 식으로 착색이 되어 있네요. 이렇게 착색이 되었습니다. 착색력도 우수한 편입니다. 괜찮네요, 여러분. 이게 컬러가 10가지나 있더라고요. 저는 그 중에서 아삭 애플 소다 컬러를 선택했는데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역시 제 취향은 레드. 이것부터 볼까요? 패키지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, 여러분? 이 패키지 때문이라도 사겠다. 놀이공원처럼 짜릿하고 설레는 컬러 퍼레이드로 하루 종일 신나는 원더펌 파크. 1호가 아예 다 매트한 그런 섀도우였고 2호가 이런 쉬머리한 컬러들로 구성된 거였는데 아, 이것은 영롱함. 대박. 아,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, 에뛰드는? 요렇게 순으로 가도록 합시다. 쉬머한 거 5개, 무펄 4개 정도 들어있네요. 발림성 좋은데 와, 여러분 진짜 대박
너무 예뻐요.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나씩 다 발색을 해봤는데요. 무펄 섀도우 라인은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가 요 컬러랑 요 컬러예요. 여러분 이제 이 두 컬러 때문에 여러분 사셔야 돼요. 요거를 발색을 했어요. 아 이건 카메라도 안 돼. 이건 실물로 만져보고 발라봐야 돼요 여러분. 오렌지 브라운 섀도우에 옐로우 펄, 화이트 펄, 은펄 이런 게 막 고루고루 섞여 있고요. 너무 예뻐요. 그 다음에 이 핑크. 둘 다 똑같은 질감이에요. 얘네는 브러쉬로 하면 가루 날림 있으니까 손으로 발라줘야 할 것 같아요. 이거는 틴트 착색된 거고 요거거든요. 핑크 코랄 섀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예쁩니다. 진짜. 자 이제 이 키트의 마지막 제품인 짜라란 에뛰드하우스 원더펀 파크 캔디 치크. 얘도 마찬가지로 패키지가 심쿵. 요 디자인은 살짝 제 취향은 아닌데요. 요렇게 연보라의 민트. 연보라의 민트입니다. 또 이건 뭐 그냥 그렇네요. 자 열어봅시다. 안에는 예쁘겠지. 막 엄청 너무 귀여워 이건 아닌데 뭐 굉장히 스윗합니다잉. 이뻐요.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빨주노 핑크 바이올렛 좀 보이시나요? 근데 진짜 잘 안 보여요. 요게 바이올렛. 바이올렛은 핑크랑 진짜 비슷하죠. 옐로우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이제 요거 전체를 한번 발색해볼게요. 섞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코랄? 코랄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쪽에다가 한 번만 발라볼게요. 살짝 지우고 아까 썼던 이 쉐어머러 쿠션으로 피부를 좀 정리를 하고 섞어서 가루날림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는 코랄 컬러예요. 굉장히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웜톤, 쿨톤 모두에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이템? 진짜 무난한 컬러고 핑크보다는 좀 오렌지 쪽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? 발랐을 땐 굉장히 예쁘네요. 솔직히 얘는 제가 사용해본 결과 디자인 때문에 산다. 그겁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뛰드의 신상 원더펀 파크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. 그럼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